정말 테라전에서의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조병서 선수가 여기 일단 딱 자리를 잡았는데 상대가 프로토스라서 그랬나요? 이상하게 조병서 선수가 힘을 좀 못 발휘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 뭐 속칭 심시티 예, 건물로 이제 바리케이트 쌓고 뭐 이런 플레이를 김재원 선수가 일꾼을 좀 잘 잡아줬잖아요. 네. 예, 이것도 나름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앞선에 있는 탱크를 제거하는 동안에 예, 2선에 있는 탱크한테 드래곤들이 정말 원래 많이 맞는 건데 그렇죠. 예, 그 2선에 있는 탱크를 좀 올려줬기 때문에 드래곤들이 생존을 좀 오래 했고요. 탱크 추가가 늦어서 좀 탱크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또 미리미리 좀 조금 더 앞으로 내려와서 앞마당 넥서스나 프로브 정도를 공격하는 형태로 더 괴롭히면서 병력을 야금야금 줄였어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를 많이 늘려놓은 건 이렇게 한번 나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길럿 바럽의 옵저버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테란토 시간을 주긴 준 거예요. 이 지형이라는 이점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나름 테란도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뚫리니까 갑자기 확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나름 내상을 많이 입고 그리고 뚫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뚫어내기만 하면, 걷어내기만 하면 김재훈 선수에게 좋았던 거예요. 자, 드디어 긴긴 연패를 끊어내면서 MBC 게임 히어로에게 2위라는 어느 정도 가망성을 만들어준 김재훈 선수였어요. 자, 그 바통을 MBC 게임 히어로에서는 바로 이 연보성 선수가 바로 이어봤습니다. 자, 연보성 선수 월드컵 주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급 좋아졌거든요, 연보성. 네. 이럴 때 정말 팀을 위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게 바로 연보성입니다. 네, 정말 미칠 듯이 스타 연습을 하다가 짬짬이 이 월드컵 경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면서 분석까지 하는 축구관 네, 연보성 선수의 시즌이기 때문에 스타리그 프로리그 할 것 없이 최근에 승승장구를 네,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 뭐 연보성 선수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확실한 한 점 네? 예, 확실한 한 점 일단 따놓고 2대 0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태희 감독의 이런저런 실험이 또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매치포인트에서는 연보성 7승 2패 굉장히 좋아요. 예,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상대는 최근에 프로리그에서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K리그도 좀 욕심이 났을 텐데 연속해서 탈락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장윤철 선수. 자, 그 아쉬움을 프로리그에서 뭔가 좀 시원하게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맨날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대가 달라지면 긴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예, 프로리그에서는 계속 잘해왔고 예, 장윤철 테라전 10승 2패입니다. 너무 예. 좋아요. 그 예. 너무 좋은 성적이 과연 연보성에게까지 미쳐질지 이게 예. 궁금한 거죠. 4라운드에서 한 번 또 이겼어요. 분명 이미 이긴 적도 있고 그럼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장윤철은. 맞습니다. 여기서 팀을 다시 1대1 균형을 맞춰줄 역할 장윤철이란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보성과 장윤철의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자, MBC 게임 히어로가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연보성 선수가 바로 승리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연보성 선수의 테란 진영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장윤철 선수가 테란전에서의 기록도 좋고 특히 0920 시즌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주 성공을 했죠. 시즌 투수는요 정말 3라운드의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치욕적인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걸 보면 역시 대단한 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계란 감독의 의지도 저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프로리그가 1년의 장기 레이스로 바뀐 이후로는 이게 잠깐 좀 부진했다고 혹은 초반에 좀 잘 나갔다고 이게 끝까지 절대 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계속적인 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의 전체적인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승률 관리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막판에 쫙 뽑아올리는 그럼요. 이런 네.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KT처럼 네. 그냥 꾸준히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죠. 계속 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좀
앞쪽에 잘하다가 뒤쪽에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 앞쪽에는 한 중간 정도 예, 중하위권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선수를 육성해서 5라운드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예. 뭐 방심할 틈도 아닙니다만 시즌 교수의 그 차돌 같은 단단함 이것이 끝까지 쭉 지켜진다면 5위 내지는 4위 또는 3위까지도 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독 샷 한 번만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얼핏 잘못 보니까 여보승 선수도 네, 되게 비슷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경기하고 있는데 여보승 선수 형님 정도로 네. 굉장히 닮으셨어요. 그렇죠. 고마워. 사랑합니다. 어디 가든 형제라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MBC 팬이면 딱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자, 장기철 선수가 바로 프로그램 보내서 연보성 선수의 진영 쪽으로 쭉 돌아보고 있어요. 아, 연보성 선수는 뭐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경기 7승 3패 그 안에는 양대 개인 리그의 성적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개인 리그에서 뭐 다전제에서 1패 이런 거는 사실상 연보 선수가 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계속 승승장구를 이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어떤 때보다 MC 게미오로 선수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전에는 좀 자신감 없었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참 이 자신감이 역량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파테이 감독의 역량, 역할 정말 에이스 뭐 팀에서 에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나지만 진짜 결국은 어떤 팀전 뭐 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령탑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예. MBC 게임 히어로도 그렇고 CJ 투수도 그렇고 양 팀의 사령탑이 그 뭐랄까요 색깔을 참 잘 드러내고 있는 팀이 바로 이 두 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말씀하신 역량, 깜냥 중요하죠. 깜냥 그거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뭐 아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뉘앙스가 약간은 네. 그냥 역량이 좀 더 예.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자, 양팀 감독들의 의지가 오늘 정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보성도 그렇고 장윤철 선수도 그렇고 양팀에서는 절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는 특히 CJ 투수의 장윤철 선수는 1대1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특명을 받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몰래 팩이라든지 몰래 로보틱스 이런 거 꼼꼼하게 심지어는 뭐 매치 포인트라면 몰래 팩 그 몰래 게이트 늘려가지고 올인도 하기도 하고 워낙 이 몰래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 맵이다 보니까 매 구석구석 조금 더 샅샅이 그렇죠. 네,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저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선수가 워낙에 꼼꼼하거나 코칭 스텝 쪽에서 아 이러저러한 전략이 좀 예상되니 꼼꼼하게 정찰해가면서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 희한한 거 이상한 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거에 내가 뒤통수 맞고 덜미 잡히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예, 서로 간에 서로의 역량을 서로 간에 서로의 깜냥을 네. 예, 발휘해서 싸움 이긴다 네. 예,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장윤철 선수가 특히 1라운드에 1패 2라운드에 1승 그런데 3라운드에 5승 5패 4라운드에 7승 2패 5라운드도 현재 4승 4패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첫스를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고 장윤철 선수가 CJ 투스 조기란 감독이 특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위기를 다시 CJ 투스 쪽으로 네. 끌어올 수 있을지 봐야죠. 정말 말씀하신 어떤 운영이나 물량으로 갔을 때는 난 자신 있다라고 두 선수 다 경기로 말하고 있어요. 별다른 초반에 어떤 치드러시나 전략적인 선택만 아니라면은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의도만 안다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초반을 보내고 있고요. 첫 경기처럼 예, 태크 이렇게 쭉 올라오고 지금 게이트 짐스틸 어느 정도 했는데 경력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라도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로 이거 잡고 이거 취소하면 되잖아요. 네. 만약에 대한 대비로 이런 심스틸 처음부터 했던 거거든요. 근데 취소를 그렇죠 해야죠. 네, 하죠. 예. 그 아마도 그 조기남 감독의 경우에는 보성이 아니면 재호니까 네가 나서 잡아라 이런 요구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탈환전이 10승 2패인데요. 웬만한 테란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분명히 장윤철 선수에게 있을 거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연보성 선수의 분위기도 워낙 좋거든요. 물론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프로토스전이 연보성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그러나 늘 프로리그의 사나이 연보성 아니었습니까? 네. 또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매치 포인트 맵에 대한 자신감도 연봉 선수는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경기 초반 흔들림 없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에는 비단 프로리그의 사나이 많이 연보성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스타리그 16강에도 진출해 있고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럼 모든 기운을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즐기면서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월드컵 얘기를 합니다만 연보성 선수가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할 거리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게임도 같이 즐거워지면서 신이 나는 거죠, 선수가. 그렇죠. 뭐 저도 축구를 많이 아니어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해서 연보 선수랑 얘기를 했는데 연보 선수가 90년생인데 94년 월드컵을 알아요. 그때 활동하던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다는 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스킬라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나이에 그 선수를 알 수 있다는 게 말이죠. 네. 뭐 원래 뭐가 하나 좋으면 그 역사를 파고들게 돼 있어요. 만으로 4살 때 그 월드컵을 봤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공부를 한 거죠. 네. 4살 때 축구를 알았으면 축구 신동인 거죠. 네. 네. 자, 물론 게임 쪽에서도 신동이었던 연보성이긴 합니다만. 참 저는 야,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는 느낌의 말인데. 어렴풋하게. 네. 자, 대단한 연보성입니다. 요거는 들어왔네요. 네. 도쿄 드라군은 단체 운동이에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뭐 워낙 벌처가 곳곳에 요리조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업점을 또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까지는 아니고요. 자, 확장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진영 쪽. 벌처 두기가 2인 1조로 정말 부지런합니다. 네, 터렛으로 뭐 도배를 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크 정도 중요 포인트에서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터렛 딱 좋은 위치에만 하나 정도씩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엇박자로라도 프로토스가 견제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테라는 나오는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뭐 수비에 대한 투자 없이 오로지 공격 병영에만 투자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 화력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스킬라치의 아주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제가 지금 됐죠?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자, 병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연보성이에요. 네, 그럼요. 스킬라치 공격하는 골키퍼 캄퍼스도 알고 있는 연보성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축구의 해박한 지식. 자, 근데 오늘은 장윤철을 상대로 또 멋진 골을 연보성이 넣어야 되는 건데요. 자, 장윤철 선수는 일단은 벌처의 움직임도 잘 막아줘야 되겠고 그래서는 버릴 생각인가 보죠? 마인은 반대입니다. 정말 아쉽게 됐네요, 이거는. 네, 마인 딱 그 박히기 전에 한 대를 때렸다라는 것 때문에 네. 예, 드래곤 혼자서 그래도 마인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였는데 드래곤이에요. 백현 드라곤은 단체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혼자서 해보겠다고 지금 드래곤이 나온 것 같은데 욕심이죠. 예, 위치도 안 좋았어요. 언덕 올라가면서 그걸 제거하겠다라는 건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찍어야 되는데 네. 어택 자체가 힘들죠. 자, 벌처만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보성 선수님께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마인 타격은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연보성 선수의 주력 병력이 진출을 했죠. 자, 그리고 상대 병력 위치도 알았어요. 네, 시동은 됐고요. 네, 지금은 뭐 병력적으로 뭐 질럿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병력적으로 크게 부족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놀란 거죠. 네. 연보성 선수의 병력 운영이 좋았습니다. 위쪽에서 북소리 동동동 낸 다음에 아래쪽으로 돌아가고 자리 딱 잡으니까 네, 위치 선정이 좋아요. 거기서 괜히 또 조금 더 전진하려고 시간 끌고 있다가는 프로토스는 병력이 합쳐지고 테라는 지원이 느리기 때문에 그 병력 뚫리고 손해보는 아까 그 첫 경기 같은 조명기 선수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보 선수 병력을 뒤로 굴리면서 왔다 갔다 신경전을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른쪽 라인에 지금 멀티의 타이밍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연보선 원하는 데 잘 들어가고 오늘 있어요. 오늘 유독 드래곤들이 마인도 많이 밟고 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흐리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뭐 역대박을 쏴줘야 돼요. 네, 장윤철 선수. 지금은 자 이제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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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좋아요. 다크 하나가 영웅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번 달려들어서 이 병력을 좀 잡아먹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좀 들긴 질럿이, 합니다. 질럿이 있었으면 분명히 달려들었을 텐데 질럿이 몇 개 더 있었으면.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은
아, 그렇죠. 다크템플러로 탱크 전체적인 어떤 규모도 좀 봤고, 드래곤방 갖고 달려들었어도 약간 손해보는 장사는 장사였겠습니다만 다 잡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연보성 선수가 벌처를 잃어버리지만 않았으면 거기에서 좀 더 자리를 잡고 뭔가를 했을 텐데 지금 경력을 네.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되는 날은 저런 플레이가 나와주거든요. 진짜 네. 안 되는 날은 진짜 기가 막힌 슈팅을 해도 골대 맞는 거고. 드래곤들 네. 많이 흘리다가 지금 다크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했다라고 한다면 연보성 선수는 역시 판을 크게 그리는 걸 잘합니다. 뭔가를 다크 이거 네. 절묘한 위치에서 다크 싸우고 있네요. 아, 그래도 탱크 두 기를 네, 잡아먹고 갔죠. 네, 오늘 다크가 좀 흥하는데요. 네. 네.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테라인 다크시 멀티가 빠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응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셔틀이라든지 아비터라든지 계속 견제하면서 오히려 공격권이 넘어왔을 때 이때 파죽지세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수비가 되면서 병력이 모이는 그림이 되면 2인용 맵에서의 테라는 극도로 강해지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요. 장희철 선수는 이거 멀티 거의 반대시키는 정도의 정말 심할 정도로 압박하고 공격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장희철은요. 자, 연보성 수비 병력 옵니까? 네, 연보성이 나오다가 그걸 포기하고 멀티를 잃었다라는 건 한동안 수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근데 피해도 네. 전혀 입지 않고 있어요. 장희철 선수가 초반에 드래곤의 약간씩 손해를 드래곤이란다 그 마인의 약간씩 손해를 보고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장준이 너무 잘하거든요. 연보성 선수가 제가 보기엔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움직임도 좋고 뽑는 것도 쭉쭉 뽑고 있고 멀티 타임이라든지 괜찮은데 연보성 선수가 어디로 움직여도 장윤철이 있어. 예, 이런 네. 느낌을 지금 받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멀티를 늘리면서 잠시 좀 수비적이 된 테란에게 하이템플러 드랍이라든지 셔틀을 활용한 간단한 저비용 견제를 좀 해준다면 더더욱 장기전을 하는데 유리해질 수 있고요. 테란이 나올 때쯤에는 아비터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아, 네. 다양한 방법으로 테란을 좀 네.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연보성 선수도 부지런히 예, 그 이 메인 병력들이 여기저기 메인 병력이 또 한 군데 딱 자리 잡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위치 변동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병력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상대방도 예, 어떤 이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들여야겠다라는 생각에 더 바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 메인 부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면서 벌초도 끊임없이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막 달리고 있더래요. 연보성이 맞습니다. 근데 가면 드래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다 막히고 예. 있어요. 자, 완전한 반땅 싸움이었다가 12시를 또 이 프로토스 장희철 선수가 멀티를 확장 하나 더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에 있어서 또 전혀 뒤지는 게 아닌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연보성 선수도 내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득점이 없어? 이거 조금 저 밑에 도전 마인 제거군요. 예. 2인용 맵에서 반짝 갈라놓으면 가뜩이나 테란의 이 긴 사정거리에 시즈탱크가 부담스러운데 땅도 좁다 이러면 프로토스가 느끼는 부담감 같은 자원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아예 자원을 먼저 먹어버리고 서로 그냥 계속 바꿔주고 바꿔주면 결국 테란은 힘이 쭉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장기전을 노리는 거죠. 어차피 장기전을 가더라도 12시인데 잘 막아놨고요. 지속적인 이런 수비 그러면서 연보성 선수의 벌처에 전혀 견제를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편안하게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2인용 맵이 테란이 약간 유리한 느낌이 왜 드냐면은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남북전쟁 양상이 흔히 나오는 맵이면 좀 나아요. 오늘 벌처들이 본인이 심은 네. 마인에 계속해서 당합니다. 오늘 드래곤이 마인을 잘 밟는 것도 다크가 역대박으로 흥한 것도 물론 맞지만 마인이 흥한 거네요. 마인. 네. 아군이든 적군이든 마인이 그냥, 네. 마인은 무조건 흥하고 있어요. 네. 네. 절대 하나만 잡진 네. 않아요. 네, 물귀신 작전으로 막 다슬로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아래 위로 긴 맵인데 5시 공략 들어가나요? 네. 동쪽 서쪽 나눠 갖고 싸움을 하게 되는 맵이 되면은 토스가 땅이 되게 좁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게 되게 답답한데 지금은 프로토스가 한시쪽 뭔가요? 한시쪽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 아직 예. 시야가 없기 때문에 터렛이 안 쏘는 건데 아비터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살짝 간을 보는 겁니다. 자, 리콜 들어가면 그러나 마인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베스트 들어가나요? 예. 리콜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리콜은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질럿 하나 밀어넣으면서 마인 빼는 것까지 네. 오, 오! 네, 오늘
마인이 흘렀다는 것을 장윤철이 이용을 잘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마인이 워낙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내끌어주면 지금 다 했겠다 싶었거든요. 이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진영이 한번 이렇게 뚫리게 되면 물고가 터지는 겁니다. 계속 이제... 리필해주면 돼요. 네. 예, 저 자, 다시 한번 리콜. 아, 이상이 돌까지. 예. 아, 이에피는 들어갔는데, 예. 그런데 리콜 된 병력들한테 이에피가 들어가서 약해지긴 했어요. 자, 들어간 병력이 워낙 많아서요. 이대로 계속해서 장윤철 선수는 더욱더 연보성 선수를 몰아붙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자원을 더 먹고 있기 때문에 막 바꿔줘도 됩니다, 지금. 네,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얘 왜 이렇게 잘해?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지금 장면도 그렇단 말이에요. 연보성이 벽 쪽에다가 미사일 터렛 촘촘히 박아놓고 그 미사일 터렛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측의 공터에다가 많이 매설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터렛을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리콜 딱 떨구려고 보통 선수들이 생각하죠. 예. 근데 옵점으로 딱 보고 터렛 주변에 마인이 없는 걸 보고 이야. 거기다 딱 내려버렸어요. 네. 예. 아주 위치도 설명했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리콜의 스페이스까지 장윤철 선수가 테란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그럼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걸 읽고 바로 또 앞마당을 찔러주는 판단도 좋았고요. 더 먹은직스러운 건 어디겠어요? 5시겠죠? 자원 많고 크셨잖아요. 하지만 거기 안 들어왔어요. 앞두개! 네, 탱크 와서 때리는데도 아머리만 때리고 있죠 지금? 깼어요. 두 개 다 깼습니다. 5시는 괜히 들어갔다가 내 병력이 잃겠다 싶으니까 정말 연보성 선수에게 아픈 거 내가 먹어서 이득이 되는 곳에 들어갔어요. 아 정말 예, 소스가 아비터를 리콜하다가 테란의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서플라이즈 디퍼즈 깨진 건 진짜 멋있죠. 네. 함정에 빠져서 마인밭에 리콜한 다음에 쫄딱 망하는 경기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네. 야 진짜 빨간불이에요. 미래 시절이 다 깨졌어요. 막아도 막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거기에 12시, 6시 핵심 멀티 두 개가 다 프로토스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보 선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막아도 막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 자 그러나 센터 쪽에 여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예, 예 진짜 아비터 리콜의 좋은 예. 예. 예 그리고 지상군과 아비터로 전투를 해주면서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캐리어로 스무스하게 전환하는 예, 그런 플레이에 좋은 예. 예, 참고서에 예. 이게 이렇게 좋은 예 이렇게 해서 팁 이런 거 예, 네. 딱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 플레이. 예. 독과서적인 플레이. 자, 그러면 또 들어가요. 또 이북이 대세라. 이북에서는 그 좋은 예 텍스트로 읽은 다음에 딱 누르면은 예, 동영상으로 예, 동영상 기능 지원됩니다. 네. 되고요. 네. 자, 문제는 연보성 선수도 이걸 막아야 되는데 사이오닉 스톰까지. 초반에 좀 마인 밟고 이런 건 오히려 역으로 연보 선수가 그만큼 꼼꼼하게 벌처 플레이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중장기전의 운영 초반에 무난하게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프로브를 곳곳을 살피던 그 장윤철 선수의 의도가 어떤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거 그게 바로 경기로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장윤철 선수. 지금 연보성 선수는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여기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장윤철은 그렇죠. 병력이 있어요. 대기하고 네. 있어요. 네, 바짝 쪄갖고 일꾼 바로 때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웬 병력이 이렇게 많아. 네, 없는 데가 없어. 이러면서 뒤에 좀 좋은 지형 차지하고서 이제 플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조차 달려들어 제압해버리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본 전진하기가 연보성 입장에서는 꽤나 힘들어요. 허덕허덕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마인 마인 제대로 흥했어요. 마인은 장윤철 표 마인인가요? 마인이 오늘 정말 제대로 터집니다. 아 이거 메이드 인 장윤철 뭐 이렇게 써있나봐요. 잘 봐야 네. 되겠습니다. 마무리에서 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이밍에 200 채우고 하나씩 강력하게 전진하려고 했던 연보 선수의 의도가 리콜 한 방에 서플 깨지면서 병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죠. 아무리 깨지면서 업그레이드 멈췄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한두 개 힘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파이더마인의 인공지능 칩을 토스째를 쓴 거죠. 네. 메이드 인 CJ의 가 아닐까요? 네. 그런가 봐요. CJ! 자, 연보성. 이 강력한 연보성 선수를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연보성 선수를 장윤철이 꺾어냅니다. 왜? 시즌 2특승에 가장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은 장윤철이었기 때문에 테란전 10승 2패는 거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연보성 선수는 정말 좀 아쉽게 됐네요. 연보성 선수는 되게 잘했거든요. 움직임도 좋았고 네,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경기는 장윤철 선수의 도수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 네. 연보성 선수도 계속해서 바지런하게 움직여 다녔는데 그걸 다 막아내잖아요. 네, 초반에 그 안정감 중후반에 더더욱 더 나왔고 상당히 연보 선수 입장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비가 수비에 대한 투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콜이 안 당할 거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사이는 요런 건 요렇게 뚫는 거야라는 독특수적인 플레이를 장윤서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테란전 명품이네요. 네, 진영호 선수와 함께 프로토스 라인 든든히 백업하는 역할이라고 얼마 전까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백업이라기보다는 CJ엑스 프로토스의 주전이라고 과감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윤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MBC 히어로와 CJ엑스의 1대1로 다시 기념을 마칩니다. 그럼요, 고비를 넘기는 것이 2위를 하는 것도 3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절대 쉽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